네. 블랙핑크 컴백 소식은 저희가 뭐 지난주에 살짝 그 대표들이었었는데, 네. 야, 이 곡 진짜 뭐 어디 군대 같네요. 네. 네, 강렬한데요? 굉장히 강렬합니다. 네. 네. 그 오늘 블랙핑크 컴백 기자 간담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. 그 예, 고성 속초 그 화재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서 내린 결정인데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. 들고요. 이번 컴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, 정말 걸크러쉬 매력에 포텐이 정말 제대로 터졌습니다. 킬디스 러브라는 곡 제목에 맞게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리는 카리스마가 인상적이고요. 또 걸스 힙합 같은 느낌이 들고 사운드도 좀 웅장하고 강렬한 편이고요. 데뷔 당시 풋풋한 느낌에서 확실히 익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솔직히 요즘에 YG가 뭐 설립일에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블랙핑크가 해외 반응이 아주 좋아서 또 유일하게 좀 효녀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. 생각이 들고요. 초반에는 좀 일부 멤버들의 매력만 보였던 편인데 이제는 네 멤버 다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오전 10시에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지금 10시간 만에 2천만 조회수를 돌파를 했고 또 오늘은 3천만을 돌파를 했어요. 엄청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미국 아이튠즈 송차트 1위에서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. 두 기록 모두 K-POP 여자 아이돌 그룹 가운데에서는 최단 기간 최초 기록이거든요. 확실히 좀 글로벌한 인지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세계 투어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. 이제 글로벌 팬덤을 좀 구축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17일부터 이제 LA를 시작으로 북미 6개 도시 투어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북미 쪽 인기를 좀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. 제2의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좀 이을 수 있을까? 걸그룹이 좀 이런 개인적인 궁금함도 듭니다. 네. 좋은 일이죠. 예. 블랙핑크가 그 해외 공연에 나섰다면 국내에서는 또 이분들